전동 킥보드를 타고 위험하게 운전하거나 사망사고를 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켰더라도 나지 않을 사고였을지 모릅니다. 최근 한 60대 여성이 10대 2명이 타고 있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가 뒤에서 달려온 전동 킥보드에 치여 아내는 9일 만에 숨지고 남편은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요. 10대 학생들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가 없고 안전모 등 보호 장비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도 지난 2일 10대 청소년이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중앙선에 넘나들며 아찔한 고개 운전을 했다 경찰에 붙잡힌 일이 있었는데요.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작년 한 해만 2,300여 건 발생했고 2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는 사고 예방을 위해 시속 25km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진행하고 효과가 있으면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이달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8월과 9월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안전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논란 속에서 서울시와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시작을 앞두고 다음 달 6일까지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정을 모집하는데요. 그동안 사업 추진을 비판해온 노동계는 여러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정은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모바일 앱 대리주부와 돌봄 플러스를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시범 사업은 9월부터 2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되는데요. 주 52시간 내에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전일제나 시간제 서비스를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자격증 소지자로 어학능력평가와 건강검진, 범죄 이력 등 신원검증을 거쳐서 선발됐습니다. 영어가 유창하고 한국어로 일정 수준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과 4대 보험을 적용받는데요. 하루에 4시간을 이용하는 경우 한 달에 119만 원 정도가 들어 공공 아이돌봄이나 민간 가사관리사가 받는 금액에 비해서 약 9%에서 21% 저렴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비공식 돌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에게 부당한 노동이 강요되지 않도록 직무 범위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인권 보호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수도권에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하늘에 마치 구멍이 뚫린 것처럼 많은 양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렸습니다. 17일 서울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린 성북구와 종로구, 노원구, 중랑구 일대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많게는 시간당 100mm 안팎의 폭우가 들이부은 경기도 곳곳에도 기상청이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강수량이 50mm 이상이면서 3시간 강수량이 90mm 이상인 경우 그리고 1시간 강수량이 72mm 이상인 경우 보냅니다. 산사태와 홍수 위험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또 폭우에 도로가 침수되면서 교통통제가 잇따랐고 열차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고립되거나 저지대에 살던 주민들이 대피하고 휴업이나 단축 수업을 하거나 등교 시간을 조정한 학교도 나왔습니다. 올해 장마는 동서로 긴 비구름대가 만들어져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루 중 1시간 강수량 최대치가 100mm를 넘은 극한 호우가 내린 경우가 아직 장마철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17일에만 8번이나 되는데요. 최근 5년 사이 장마가 가장 길었다는 2020년 5번에 비해서도 많습니다.